안녕하세요. 혀 짧은 아저씨입니다. 예, 반가워요. 지금 연천 기온이, 여기 연천이거든요. 아, 연천 기온이 영하 2도에서 3도 가르치고 있고요. 어젯밤에 영하 5도에서 많게는 7도까지 내려갔었다고 해요. 뭐 오늘도 연천 노지에서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저희가 자주 오는 곳인데 이제 뭐 해마다 여름에는 더워서 오지 않고요. 겨울에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자주 오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모르는 분들이 많았는데 예, 이제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걱정되는 거는 다른 거 없고요. 이제 쓰레기를 제대로 집에 가져가지 않으시는 분들 때문에 예, 여기가 또 막히게 될까봐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쓰레기만 제대로 잘 처리를 해 주신다면 뭐 여기는 아주 좋은 공간이 되겠죠. 자, 요번에 친 텐트는요, 웨스턴 소울에서 나오는 아주 오래된 텐트, 웨스턴 소울 빅 쳤고요. 어젯밤 여기서 잤어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겨울 캠핑이죠. 근데 이제 해마다 겨울만 되면은 뉴스에 그 캠핑에서 사망사고, 난로 때문에 사망하는 사고가 뉴스에 많이 나오곤 하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캠핑에 즐기러 왔다가 괜히 사망사고 당하고, 이거 뭐냐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대부분 이 난로를 사용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만 잘 지켜주시면 되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아서 가지고 생기는 사망사고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름 이것만큼은 조심하자라고 하면서 쓰고 있는 그런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제 방법이 100%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름 지금까지 제가 사망사고를 당하지 않고 잘 살아서 캠핑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주 틀린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방법 몇 가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난로 때문에 사망하지 않는 노하우.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저는 텐트 환기에 신경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이쪽도요. 예, 보다시피 막 저쪽, 이쪽, 저쪽 사방팔방 열 수 있는 곳은 다 열어둡니다. 저는 좀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텐트를 샀을 때 그 텐트 윗부분에 대부분 상단부에 벤틸레이션이 있는데요. 나는 그것만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 수 있는 텐트의 그 지퍼로 된 부분을 조금씩, 완전히 조금씩 다 열어둡니다. 그래야지 좀 안전하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이렇게 좀 춥겠지만. 겨울에는요, 난로를 피우잖아요. 난로를 피우면 일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산소도 부족하게 될 거고요. 근데 일산화탄소를 마시게 되면은 곧바로 사망사고로 직결될 수가 있거든요. 괜히 캠핑 기분 좋게 하러 나와가지고 사망하면은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다 필요 없고, 잠드는 순간 끝나요. 무색, 무침, 막 그런 일산화탄소. 그래서 그냥 다 열 수 있는 거, 최대한 춥더라도. 좀 추우면 어쩔 수 없잖아요. 추워도 난로 피워두고 막 침낭 두꺼운 거 덮고 자면 되니까. 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다 열어놓고, 어차피 추운 거 알고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운 거는 각오를 좀 하시고, 뭐 솔직히 그렇게 많이 춥지도 않아요. 난로를 펴두면. 아무튼 저는 좀 춥더라도 예, 기본적으로 열 수 있는 거는 다 열어둡니다. 이게 가장 완벽한 방법일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저는 일체형 바닥이 돼 있는 일체형 텐트보다 이렇게 바닥이 없는 쉘터형 텐트를 겨울에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일산화탄소가 누출됐을 때 이렇게 바닥이 꽉 막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일산화탄소가 밖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저는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저는 아무튼 일산화탄소가 밖으로 잘 나가기 위해서 바닥이 열려있는,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이런 땅에다가 그냥 쓸 수 있는 이런 쉘터형 텐트를 선호하고 있지요. 추운 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추운 건 문제가 아니에요. 좀 춥더라도 안전한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차피 난로 폈으니까 공기는 따뜻하고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닥이 꽉 막힌 일체형 텐트보다는
바닥 공사를 두껍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닥을 다 열어놓고 이렇게 이런 텐트를 선호합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저는 면 텐트를 선호합니다. 겨울에는 여름에야 뭐 리스타, 뭐 옥토퍼드, 뭐 나일론, 뭐 폴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겨울에는 면 텐트를 선호해요. 왜냐하면 이 항아리나 뚝배기처럼 이 면 텐트 자체가 숨을 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기 순환이 잘 되라고, 일산화탄소 밖으로 잘 빠져나가라고, 산소 잘 통하라고 이렇게 면 텐트를, 겨울에는 면 텐트를 선호합니다. 이게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한테는 좀 나름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저는 야전 침대를 씁니다. 겨울에는 야전 침대죠. 겨울에는요 찬 공기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냉기죠, 냉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춥지 않으려고 바닥에다가 막 방수포, 발포매트, 뭐 자충매트, 뭐 여러가지 매트를 깔고 멱접을 하시는데 그 위에다 난로를 피우면 굉장히 위험해요. 화재 위험이 있거든요. 예. 이 불이 붙어버리면은 불도 부르지만 유독가스가 굉장히 위험하죠. 독성물질이. 요거 마시면은 한방에 훅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닥공사를 하지 않고 그냥 땅 위에다가 바로 야전침대를 쓰고 있고요. 예. 야전침대 쓰면 그렇게 등이 차갑거나 등이 시리지 않아요. 그리고 공기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높은 곳에서 자면은 예, 그렇게 춥지 않게, 그다지 춥지 않게 느끼기 때문에 야전 침대를 씁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기 위해서요.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저는 예, 입구거든요. 출입구 자다가 예, 자다가 재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출입구 쪽에다가 실내 등을 켜놓고 잡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다가 화장실 갈 때 이렇게 열고 나가기도 좋지만요, 만약에 일산화탄소를 마셨다거나 뭐 위급한 상황이야, 그때는 당황해가지고 사람이 문을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딱 밤에 그 비상구처럼 불을 켜놓고 자죠. 그럼 아 여기가 불이구나, 그리고 재빠르게 뛰어나갈 수 있도록, 큰일이 났을 때. 그래서 언제든지 입구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입구 쪽에다가, 예, 입구 쪽에다가 실내등을 걸어놓고 잡니다. 여섯 번째 방법입니다. 저는 발 밑에 아주 가까운 곳에 칼을 놔두고 잡니다. 침대 밑에. 이게 왜냐하면은요, 칼. 칼 보이시죠? 자, 왜냐하면은요, 자다가 불이 나거나 텐트 스킨에 불이 붙거나 아니면 내가 일산화탄소를 마셨어, 좀 어지러운 상황이야, 좀 어떤 사고가 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때 급하게 텐트를 열고 나갈 수 있도록, 사람이 못 열 수도 있어요. 당황하면 자크를, 지퍼를 못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이 텐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단 내가 살아야지, 그죠? 그래서 텐트를 바로 찍고 나갈 수 있도록, 뭐 그런 상황은 안 오는 게 좋겠죠. 찍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발 밑에다가 칼을 두고 잡니다. 예, 그냥 칼로 쭉 한번 그럼 쭉 찢어지니까요. 텐트가 아깝더라도 일단 잘고 봐야죠. 자, 일곱 번째 방법입니다. 저는 난로 옆에다가 이렇게 방염포를 깔았어요. 난로에 방염포를 놓고 또 옆에다가는 바로 끌 수 있는 수화기를 놔두고 난로를 사용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거지만 뭐 웬만큼 큰 불이 아닌 이상은 이런 작은 소화기로도 얼마든지 끌 수가 있고요. 뭐 혹시라도 여기 불이 붙었을 때 괜히 물 끈다고 물 같은 거 보면 더 큰일 나거든요. 기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기로 끄거나 아니면 이 방염포를 덮어 씌우려고 쓰기도 하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방염포는 그런 용도라기보다는 이 스킨에 불이 붙었을 때 이제 사람이 뛰어나가게 되잖아요. 그때 얼굴을 다치거나 머리 쪽으로 예, 불이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방염포를 뒤집어 쓰고 나가면은 예, 안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염포하고 소화기를 꼭 난로 옆에 놔두고 난로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안전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여덟 번째 방법입니다. 저는 등유 난로를 피울 때는 꼭 밖에서 불을 붙이고요.
냄새를 꼭 확인합니다. 조금이라도 끓음이 나거나 기름 냄새가 날 때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으로 조심조심 갖고 와서 안에서도 수시로 냄새가 나나 안 나나 계속 확인을 해요. 만약 잠들기 전에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면은 등을 날로는 쓰시면 안 됩니다. 예,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끓음이 있는지 없는지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 항상 심지 관리를 잘 하셔야겠지요. 중요한 건 기름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거 항상 체크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방법입니다. 저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캠핑하지 않습니다. 일행들이 꼭 한 명씩은 있어야 돼요. 지금 저희 일행 한 명 여기서 자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솔캠이라도 좋죠, 솔캠. 근데 주변에 일행이 아무도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급박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내가 만약에 자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혹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뭐 아주 단적인 예로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이럴 때 주변에 일행이 있으면 뭐 와서 응급처치는 못해주더라도 최소한 119 정도는 불러줄 수 있는, 예,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자칫하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도 없는 그런 노지에서 캠핑을 하더라도 꼭 주변에 일행이 한 명 이상 있는 그런 캠핑을 합니다. 아, 그리고 요 기름통인데요. 기름통 밖에다 놓고 주무시는 건 아시죠? 기름통하고 가스통 밖에다 놓고 자는 겁니다. 요건 기본이니까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아, 지금까지 제가 난로를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안전할 수 있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게 뭐 100% 다 맞는 건 아니겠지요. 그래도 뭐 나름 제가 잘 쓰고 있는 방법들이니까 생각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몇 가지 쓰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렇다고 100% 안전한 건 아닙니다. 너무 맹신하진 마시고요. 예. 자, 아무튼 예, 반가웠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예,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예. 혀 짧은 아저씨였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뵐게요.